안녕하세요. 리노크 기타리스트 구본역의 10개의 기타 강의 제7번째 시간 음악의 이해 스튜디오 라이브입니다. 저는 어릴 적 라이브 무대에 서기 위해 일렉 기타를 잡았습니다. 그 전에 더 어릴 적에는 어린이날에 쇠고비아를 어머니께서 사주셨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더 어릴 적에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전공자셨던 어머니의 클래식 영향으로 컸고, 댄스, 발라드 등을 들으며 초등 시절을, 중학 시절에는 락을 들으며,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밴드를 결성해 음악을 하고 다니곤 했습니다. 20대 중반 시절에서는 하고 싶었던 음반 가게 취직을 얻었습니다. 내 서비스, 세일즈, 마케팅, 경영의 시작이었습니다. 30대에는 쉬면서 연구하며 10년을 보냈습니다. 내 삶에 대해 40대의 눈을 서서히 뜨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와 재능, 일등 말이죠. 여러분도 이루십시오. 이루어내실 겁니다. 오늘은 스튜디오 라이브에 대한 강좌 강의입니다. 스튜디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는 겁니다. 사람들 들과의 관계 속에서 준비된 것들을 하나씩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저는 좀 자유롭습니다. 정도를 밟고 싶어 단계별로 다가가길 원합니다. 녹음 장비를 가지고 출발하여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브는 내가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곡을 준비하여 딥퍼플이나 도어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릴 적, 어릴 적, 이나 지금도 좋아했던 메탈리카나, 넥스트, 벤 앨런, 건즈 앤 로지스, 또, 이니 말틴, 스티바이, 제이슨 베커 등 감수성을 자극하기에 영향을 준 그들에게 고맙습니다. 자양분을 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나의 밴드의 모습이 곧 라이브입니다. 돌아와서 다시 뭐좀 얘기하면, 스튜디오와 라이브는 모두 기획이 있고, 마케팅, 음향, 대관, 행정 등등을 모두 과정을 거칩니다. 대공연에서부터 작은 장기자랑 시간까지 우리는 음악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사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늘 꾸준히 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스튜디오는 전문화 과정 중 의도성이 저에겐 작지만, 현재 공부할 필요가 있고, 라이브는 항시 염두하며 합주 연습하며 시작되길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교회에 오신 CCM 가수분을 뵙고 그분의 녹음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뭘까요?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긴장할 필요가 있다고.
또 그때 당시 생각에는 나는 낮은 자인 건가 그런 생각이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중학 시절에는 성당에서 공연 무대에 섰습니다. 가온누리라는 밴드 부스의 부장을 맡았었는데, 좋아하는 음악을 널리 알리고 나답게 개성 있게 어릴 적 시절이라 뽐내고도 싶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음악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음악을 가까이에서 사람들과의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나누면서 종교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 음악의 목적이라 지금의 저는 생각합니다만, 사람들마다 다 시기가 모두 다릅니다만, 사람을 위하여 산다가 제일 좋은 정답이 아닐까요? 스튜디오에서, 라이브에서, 무대에서, 녹음 부스에서 음악을 뿜어내며 나의 음악적 열정과 재능이 연주되어 느껴지는 황홀한 느낌들은 나의 감동으로 전해져 감성을 이루게 됩니다. 원해야 됩니다. 원해야 합니다. 필요한 음악들을. 요즘은 감정으로 어필되는 시대입니다. 나의 기분, 감성으로 언제나 그랬듯 나를 표현합니다. 학교에 표현 과목이 전문적으로 생길지도 모르겠군요. 하하. 미래를 보고하고 싶어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준비하고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음악을 전하고 느끼는 스튜디오와 라이브에서 우리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히 음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짧습니다. 여기까지 끝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씩 음악의 길을 잘 닦으시면서 오늘도 하루 잘 되시길 오늘도 이루어 갑시다. 감사합니다.